나는 너 볼 때마다 방송도 오래 했고 얼굴도 좀 잘생겼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안 됐지? 그 이유는 알겠네요. 저는 저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형수님의 행복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죠? 너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아무튼 입덕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송하네요. 저는 뭐 이렇게 막 소통하면서 하는 방송 많이 못 해봤어요. 그 사실 20세 이후부터 방송을 했었지만 20세기 진짜 20세기 태어난 분들도 계시죠. 제가 그 별밤 청취할 때 진짜 엽서 보내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예전에는 CD 말고 MD라는 게 짧게 그 유통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음악 틀다가 1테이프 모두 이제 디지털 신호로 넘어오면서 최근에서야 이렇게 뭐 댓글도 보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방송 할 때는 그냥 뭐 소비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액션도 보고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반응에 따라서 제가 또 뭘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는 걸 보면 오히려 제가 이 여기 계신 분들 입덕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 덕분에 하루하루 방송할 때 좀 재밌어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뭐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없잖아요. 요새는 재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한뉴스 하러 오는 날은 참 즐겁습니다. 아니, 저도 저도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 제가 아는 친한 선배였거든요. 네, 네. 웃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했던 게, 아, 나는 좀 시상하고 프로 하면서도 웃고 싶고 그런데, 아, 이게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점점 시사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웃으면서 해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로 갔고, 아마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저는 방송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난 웃음을 넘겨요. 웃는다면 싫어하는 말 하네. 그래서 외부부장에서 잘랐어.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대관청님들 그렇고 이렇게 시사나 뉴스를 접하시면서 웃어도 괜찮다라고 해주신 분이 없으면은 저는 지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이런 것만 몰랐어. 여러분, 저는 진지한 사람인 거 아시죠? 진짜 누구예요, 이 사람은? 모르겠어. 야, 눈에 보였더라. 옛날에 골방이다. 네. 골방이라는 걸 할 때는 거기서 항상 이제 난 양결 아니다, 동생이다. 남의 동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쌈잼이 없는 컨셉을 들고 왔었죠.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는 솔직하게 웃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이도 있고 뭐 배운 사람 타이틀도 있고 막 그래서. 뭐니 이거 왜 보이는 거야? 죄송한데 이거 옥수수 같지 않아요? 약간 여기 옆에 옥수수 컬링이 같고 겨드성 한국 포츠였어. 아, 그런 거 같아. 아, 그래? 구멍이 없는데 무슨 한국 포츠야? 아, 이게 동그라미처럼 비늘이잖아. 알았어, 하는 얘기 계속해. 하는 얘기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아, 네, 계속하세요. 근데 솔직하게 뭐 웃고 부족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어색하고 어정쩡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답이에요. 그게 제가 스스로 바뀌는 걸 느껴요. 대학생 한 1년 가까이 하면서 제독이죠. 뭐 그건 모르겠고 아마 그 에너지를 방송할 때마다 이런 거 있어요. 대학뉴스 방송은 1시간 반이라 시간도 그렇고 말도 많이 하게 되고요. 웃기도 많이 웃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되게 힘든 방송인데 안 힘들어요. 물론 힘든 건 있어요. 솔직히 인정하지. 뭡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싫다 막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충전된 느낌이지 저 원래 저 그 MBTI가 INTJ거든요. 사람과 나서는 것도 싫어해요. 같이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는데 저 그럴 것도 알아? 신기해. 나 그런 거 모르는데. 대박이야. 그러게요. 저를 의외로 방송가에서는 제가 되게 가까이에 어려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다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거의 많이 그런 거 아세요? 이 형하고 저하고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옆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친구도 되게 소심하고요. 내성적이에요. 역시 내성 발톱은 아니죠? 내성 발톱? 그러니까 내성 발톱. 심지어 댓글 날 때 또 저를 차라리 비난할 게 있으면 비난해 주시고 거의 없다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되게 상처받아요. 뭐야? 왜 치질이를 만들어 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댓글과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봐요. 저는 이런 책임감 때문에 댓글을 다 봐요. 근데 저는 잘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되게 아니, 잠깐만 제가 악플 시작할 때 그리고 나 댓글 안 보지? 막 했어요. 맨날 막 맨날 저한테도 댓글 절대 안 본다고. 아니야. 제가 이렇게 좋은 약간 뭐 욕은 아닌데 어떤 비슷한 댓글을 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 형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콘텐츠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혼자 봐. 아직 기억 안 나는데 방송 언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방송방이 됐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봐, 뭐 같아요? 그건 맞아. 가봅니다. 거의 없다. 아, 네. 아, 저는 원래 유튜브 뭐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댓글을 봐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본 티를 안 내는 거죠. 티나. 티나. 누구세요? 반말하지 마.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그래서 가끔 제가 옆에서 이제 질색을 하면서 너무 세게 말하지 마.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나올 때는 거의 없다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해주세요. 힘들어서까지. 자, 이렇게 지금 시간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까 번역 라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이스 엠치도 있고요. 여러분들 질문 네. 그 사이에 아까 말해요. 네. 그 관객분들한테 바이크 넘기기 전에 제가 네. 꼭 이 질문 하나만 바이크는 없지 네. 드리고 싶어요. 바이크. 누구한테? 지금 기주자님한테 그런 질문인데 열정 치유 열정 열정치유 차만 오빠님께서 기추자님한테 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감이 오셨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질문이야 이게? 질문 내용은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질문 주신 분 계시잖아요. 네. 무슨 의도예요? 열정 오빠. 열정 오빠 아니에요. 열정 무슨 차만 오빠라고. 오빠. 차만 오빠. 아 저기 지금 저기 계시네요. 오빠. 오빠 차만 오빠. 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마이크 좀 줘봐요. 아저씨 스텝이 따로 있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지금 휴지가 많아서 못 듣고 있어요. 비가 안 좋아가지고. 아, 예, 네. 한 7초 차이가 나나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다 같이 7초 기다려 드립시다. 네.
제가 여쭤본 내용 의미가 뭐냐고 말씀하세요. 예, 예. 그렇죠. 네. 아, 그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최근에 그 접촉당이 접촉 우리가 네. 좀 시끄럽잖아요. 아, 예. 근데 뭔가 잘 되면, 잘하면, 흥청흥청 해서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두 분이 아, 의외로 인기가 아. 있더라고요. 아, 유승민 전 의원하고 지금 이준석 전, 아니, 전 아니에요. 인기를 네. 당 밖에서 뭐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데, 혹시 그분이 잘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기초자들이 대구 출신. 대구 출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잘 얘기하셨지만 네. 당신이 대구에서 태어났어. 답하시오. 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 두 사람을 나가서 당을 만들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은 그 저 유승민이 대구에서 인기가 진짜 없어요. 유승민 좋아하는 사람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일부러 한 번씩 물어보는데 저희 아빠 피셜, 엄마 피셜 이렇게 같이 모이면은 괜히 한번 던져본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코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답을 드리자면 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질문을 하셨고 엄마 아빠 주변을 봤더니 그렇구나. 굉장히 동심적이네요. 역시 우리 시작차나다운 답변서 자, 그럼 킵니다. 좋네요. 네. 제가 총님들 너무 좋아. 아니, 역시다. 아니야. 나는 여기에 12시에 기다려서 클릭을 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모이는 거잖아. 네. 저는 그게 이제 그 예약 창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되게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하다못해 넷플릭스 켜면 영화라도 나오잖아요. 1분 만에 매진돼서. 제일 쓸데없이 빨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저 궁금한 거 그분 이 집안에서 오신 분 계세요? 네. 여기 집안. 어디서 오세요? 크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 나이키 모자 쓰신 거예요? 별로. 어디서 오셨어요? 권양라면 들으라. 그렇지. 저는 사인 해주세요. 사인이요? 아, 핸드가. 양지열 책 5권 5천원 정도 쳐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저 형은 네. 스트레스를 네. 책 쓰는 걸로 푸는 거 같아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양면 생일이에요. 네? 양면 생일 축하해요. 진승진 눌렀어 생일. 진승희 변호사 생일 축하합니다. 아, 네. 축하해요. 5초 하는 사람인데 뭐. 아, 그리고 거의 없다. 순산을 축하드립니다. 바로 치고 딱히 질문은 없어.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생각보다 질문보다 그냥 저희들 뭐 인사 말씀 주시고 아까 진짜 김현우 변호사도 좋다고 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다 포함해서 좋다고 해주셔서 왜 좋아하시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 나 요즘에 그 명언을 한 번씩 되새기고 있어. 일이 잘 돼갈 땐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좋다. 제가 신기하거나 가끔 살짝 억울할 때가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얘가 가끔 멋있는 걸 하면 옆에 있다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되게 억울해. 뭐 억울할 것까지 있어 그게. 진승희 변호사
파티,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러 가서. 진승희 변호사님 지금 생파하러 갔거든요. 아, 생파하러 갔어요? 생파전에서 이거 보고 있다고? 뭐 하는 거야! 몇 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끝나고 생계야 저녁 먹어 그냥 가족들이랑 식사하세요 맛있게 그 자리 끝날 거야 본인 맞다고 본인 맞다고 빨리 오세요 여기 근처에서 타고 아니야 아니, 동대문이야 저 우리 제작진들이 선물을 바로바로 주시나요 아니면 끝나고 나갈 때 드리나요 지금 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아니, 그, 제가 뭐라 아마... 눈에 보여야 사람들이 환장을 할 텐데 가서 연애 먹고 와. 가서 구경하면 연애 먹고 와요. 온다고? 승기, 승기야, 너 진짜 오는 거니? 인사하고 제가 보니까 네. 거기서 이거 보니까 여기가 또 재밌는 거야. 그리고 아마 오늘 저기 뭐야 사인 받겠다고 책 들고 계신 오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네. 방송 공개 방송 끝나고 형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사인 다 확인하세요. 네네. 네. 네. 그리고 김 박사 책 들고 오신 분도 계실 걸요? 오! 저도 가져왔어요. 진짜요? 저 민기자님 것도 가져왔어요. 와! 나는 미쳤어. 그래서 원래 이런 거 하려면 우리 약간 팬미팅 느낌의 이런 거 하면 끝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인 다 받아가시고. 오, 야, 좋다. 어, 저희 선물 여러분 드리려고 이렇게만 준비해왔거든요. 자, 마이크 따서요. 마이크 따서요. 자, 아까 수첩. 아. 고장나면 두고. 아주 매운 것 하나 먹어봤어요. 자, 일단 질문해 질문. 고향 가면이 지금 저하고 지금 초상권 분쟁이 있는데 원만하게 해소를 했습니다. 형,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엘르 판매치가 최하층이야. 연락이 끊겼어. 엘르하고 연락이 끊겼어. 그 아, 저 너무 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묘사하신 거 같지 않나요? 도대체 어디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코스염 있는데. 없잖아요. 안 닮았대요. 다행입니다. 네. 아니 그럼 아까 김 박사 책 가져오셨다는 분은 엘르 가져온 거예요? 그 호는 조만간에 그 엘르 호적에서 파인돼요.